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연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제가 카이 거울옷의 전설이라는 작품을 제작해가지고 이성관 감독님하고 찾아갔던 게 아마도 201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로 처음 가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카이라고 한 작품이 아무래도 전 연령층의 애니메이션 작품이었어가지고 야외 상영에서 되게 어린이 친구들이랑 되게 즐겁게 보고 또 끝나고 나서 되게 부모님들하고 어린 관객들이랑 여러 얘기 나눴던 그런 기억이 되게 나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정상화 개최로 다시 열리는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쁩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는 저에게 참 뜻깊고 감사한 행사이자 자리인데요. 제 첫 장편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제일 먼저 상영을 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관객들도 처음으로 만나고 또 배우로서 의미 있는 아주 큰 상을 주셨던 제게는 너무나 좋은 추억만이 깃들어 있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뭐 아무래도 제가 뭐 단편 애니메이션 찍고 그럴 때는 뭐 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거 그런 기억도 나고 한동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파트의 강의를 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코픽과 첫 인연은 2019년에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홍성은 감독님의 졸업작품 혼자 사는 사람들에 출연하게 된 건데요. 그 당시 자신 없었던 저를 감독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덕에 작년 한 해 동안 혼자 사는 사람들로 수상도 많이 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영화의 시스템이 좀 새롭고 다양한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성 같은 것들이 되게 한국 영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제도 같은 경우도 다양성을 지지해주는 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영화는 한국민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고 또한 다양한 장르의 양질의 영화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공존 또 유지되는 그런 복합성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는 영화적 재미를 주는 장르성과 더불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크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한국 영화가 꾸준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이자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연락도 오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시는 거 보면은 확실히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대에 영화 감독을 하고 있는 게 되게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대중들에게는 진심을 담은 양질의 한국 영화들을 꾸준히 선보일 수 있었는데 그런 양질의 영화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선보이기에는 그 루트들이 제한적이었던 게 항상 아쉬웠어요. 그러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한국 영화의 진심과 진짜 실력이 세계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한국의 감독님들, 그리고 선배 배우님들, 스태프분들, 관객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픽은 사랑방이다. 해외 영화제 같은 데 가면은 사실은 뭐 좀 낯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스 같은 데를 들리면은 익숙한 한국 영화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영화제 같은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의외로 또 새로운 한국 영화인들을 또 새롭게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인연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인들한테는 굉장히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해외에 나갔을 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코픽은 영화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독려하고 지원해주는 든든한 친구이다.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해주고 계신다고 항상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한국 영화들이 많이 배출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 저도 코픽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극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설레임 같은 게 있죠.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설레임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그런 설레임을 느끼기 위해서 극장을 찾아주시고 한국 영화를 봐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점점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빨리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고되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요. 한국 영화와 한국 영화인들에게는 그 어떤 악조건과 좋지 않은 상황들을 항상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 배우 공승연도 한국 영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